함께 보겠습니다. 한 여자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우체국에 갔다. 한 여자가 어디 어디에 갔다. 가다. go라고 하는 단어 쓰죠? 한 여자 한다면 a woman. 어디 갔습니까? go to 우체국입니다. 우체국은 post office. 일자리를 얻기 위해, 뭐하기 위해 어떤 표현이 있죠? 그렇죠? in order to, 그 다음에 동사원형을 쓰면 됩니다. 물론 in order to 대신에 so as to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서 일자리를 얻다. 일자리 job이죠? 얻는 거, 계속 쓰면 됩니다. 자, 이제 문장 보세요.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사전에 쓰이죠? 그렇죠. 시제가 맞지 않죠. 현재를 한다 하더라도 goes 이렇게 나타내야 되고요. 여기서는 우체국에 갔다니까 과거인 went를 써야지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in order to get a job, 뭐하기 위해서 이쪽 부분에서는 in order를 생략해도 의미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To get a job, 우리가 보통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To get a job, 이것만으로도 직업을 얻기 위해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이런 의미가 충분히 전달됩니다. 하지만 in order to라고 하는 표현 상당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여러분들 잘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장 함께 보겠습니다. 그녀는 우편물 배달을 원했다. 그녀는 원했다. She wanted. 뭐가 잘못됐죠? 그렇죠. 문장의 처음은 대문자로 써줘야 됩니다. 뭐뭐 하는 것을 원했다. 그 다음에 동사원형 쓰면 됩니다. 배달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deliver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을 배달하는 거죠? 우편물을 배달합니다. 우편물 메일하면 됩니다. 문장 보세요. She wanted to deliver the mail. Deliver, 배달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지구에서 달까지 얼마나 먼가요? 얼마나 먼가요? 얼마나? How라고 하는 표현 쓰죠. 만약에 얼마나 긴 한다면 how long 이렇게 쓰면 되겠죠? 물론 how long 한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얼마나 빠른 한다면 how fas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얼마나 먼, 먼은 그렇죠? far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그러면 얼마나 먼은 how far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의문문이니까 의문사를 먼저 써줘야 됩니다. how far부터 써줘야 되겠죠? is it 다음에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떤 표현 쓰죠? from A to B 이런 표현 씁니다. 어디? 지구에서 달까지, 달까지 달은 문이 되겠죠? 문장 보세요. 지구에서 달까지 얼마나 멉니까? 뭐가 잘못됐죠? 아, 그렇죠. 마침표가 아니라 물음표를 써야 된다는 거 사소한 실수가 감점을 가져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두세요. How long? 얼마나 긴 혹은 얼마나 오랫동안 How fast? 얼마나 빨리 How far? 얼마나 먼 How를 써서 나타낸다는 거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은 TV로 농구 경기를 보고 있었다. 그들은 보고 있었다. 보다라고 하는 단어, see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는 거죠? 농구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농구 경기? 그렇죠. basketball game. 그런데 여기에 부정관사를 써줘야 됩니다. TV로, TV로 한다면 on TV 혹은 on television. 문장 보세요. 잘못된 부분 찾아볼까요? 먼저 문장의 처음은 대문자로 시작해야 됩니다. 다음에 basketball 철자가 잘못됐죠? 타자를 치다 보면 종종 철자를 잘못 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또 어디가 잘못됐죠? 그렇죠. television 철자가 잘못됐습니다. television 이제 올바르게 됐죠? 또 다시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고 있었다입니다. 과거 진행형으로 나타내줘야 됩니다. 이쪽 부분. They were seeing. 맞습니까? 잘못됐습니다. 여기에서는 무엇을 보다라고 하는 단어 see, look at, watch 이 세 단어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문장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잠깐 이 세 단어의 차이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보다라고 하는 동사는 여러 개 있습니다. see라고 하는 동사 있고요. watch라고 하는 동사 있고요. look at 이런 동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사의 의미상의 차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ee라고 하는 동사는 가만히 있는데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의지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watch라고 하는 동사는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을 말합니다. 망보다 계속 지켜봐야 되죠? 이때 어떤 동사 씁니까? watch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TV를 보다 계속해서 지켜보는 거죠? 어떤 동사? 그렇죠. watch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look at 이것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주시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I saw cat in the street. 나는 길거리에서 고양이 한 마리를 보았다. 이 말 속에는 가만히 있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눈에 띄었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She watched me do the walk. 그녀는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켜보았다. 나는 문 앞에 있는 그녀를 주시했다.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 그녀가 어떤 존재인지 바로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그녀를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TV를 시청하는 경우에 어떤 동사? 그렇죠. see라고 하는 동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watch라고 하는 동사를 써야지 올바른 표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문장이 완성되었습니다. They were watching a basketball game on television. 두 번째 문장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멋진 신발을 신고 있었다. 그는 신고 있었다. 신다, 입다 혹은 모자 같은 경우에 쓰다 이런 경우에 쓰는 단어 wear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신고 있었다. He was wearing 하면 됩니다. 멋진 신발, 멋진 신발, 멋진 fancy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됩니다. A fancy shoes. 문장 보세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shoes, 복수형으로 되어 있죠? 이 앞에는 단수를 나타내는 부정관사 어를 썼습니다. 삭제를 해줘야지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He was wearing fancy shoes. 다시 한번 확인해두세요. 신다, 입다, 쓰다. 이러한 표현에 대해서 wear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햇빛이 비칠 때 건초를 만들어라. 건초를 만들어라. 건초는 hay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make hay. 언제? 햇빛이 비칠 때. 뭐뭐 할 때? when 쓰면 되겠죠? 햇빛, 태양이 비칠 때. The sun shines. 문장 보세요. Make hay when the sun shines.
자, 이제 우리가 참고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웬과 와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웬이라고 하는 것은 한 순간을 나타냅니다. 와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을 나타냅니다. 햇빛이 비치는 동안, 이런 개념이죠. 햇빛이 비치는 어느 한 순간에 건초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햇빛이 비치는 그 동안에 건초를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웬이라고 하는 이 단어보다는 while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거 여러분들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두세요. when, while. when은 한순간을 나타내고요. while은 일정 기간을 나타냅니다.